안녕하세요. 플루토 TV 도안구입니다. 어떻게 잠들 주무셨습니까? 네, 오늘 새벽에 iOS 5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. 아, 저 술 먹다가 나섰습니다. 업그레이드 안 하고. 5가 드디어 업그레이드됐습니다. 새벽에 오류가 많이 나서 열받았다는 분들이 많죠. 아, 그래서 모셔봤습니다. 전문가 한 분 모셔서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쓸 수 있는지,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잘 말해보고 왔습니다. 오늘 모신 분은 iOS 5 완벽 활용하기의 저자 문태희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문태희입니다. 네, 밤사이에 그 페이스북이랑 트위터, 소셜미디어상에서 좀 사실은 난리 났었습니다. 어제 새벽 2시부터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. 한꺼번에 올리면서 좀 잘 안 되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중간에 또 오류가 나는 분들도 그래서 꽤 많았던 것 같고요. 아, 새벽잠을 다들. 네. 워낙 좀 기대가 컸던 거죠. 아, 그럼 그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이 좀 있다면서요? 그렇죠. 네, 준비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. 아,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은 네, PC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튠즈를 10.5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두 번째는 일단 기기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3GS 이상의 아이폰만 지원을 합니다. 뭐 국내선 뭐 3GS부터 나왔으니까 전혀 상관없겠죠. 전혀 상관없겠죠. 예.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1, 2 모두 다 지원을 하고요. 전혀 상관이 없고요. 네. 근데 아이팟 터치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일 수 있는데 3세대부터 지원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기기에 전원은 좀 많다는 거예요. 아. 네. 충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전원 나가면 큰일 납니다. 예, 큰일 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. 그다음에 꼭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반드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무선된 환경에서 하셔야 됩니다. 예, 3G 가지고 하시기에는 와, 그게 용량도 좀 있고 그래서 힘들고요.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. 예. 그럼 이제 아이튠즈를 깔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? 그러시죠. 네. 네.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보통 보면 이제 TV에 음식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보면 열심히 요리를 하고 계시죠? 네. 하지만 옆에서는 요리가 다 돼 있죠? 네. 아, 네. 시간을 위해서. 네. 네. 저는 미리 준비했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. 미리 아이튠즈 10.5는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. 설치를 하시면 기존에 4.3.5 버전이 마지막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그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요. 처음에 뜨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. 아. 예.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죠. 예. 예.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한마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. 네. 뭐 별로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알아서 네. 하시면, 네, 네. 다 하시면 됩니다. 근데 간혹 현재 이제 있는 자리에서 오래 있지 않거나 무선 환경이 좀 불안해서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가 있다. 아,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벽돌폰처럼 하다가. 네, 네, 그렇죠. 요즘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때는 일단 다운로드만 실행을 해서 파일을 받아놓고 나중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데이트 파널링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. 자, 아, 그럼 기다리는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? 네, 업데이트를 해보면서 업데이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.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그냥 잘 하겠다는 다짐이 있죠. 우리 백업도 알아서 예, 백업도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 화면이 뜨나요? 네, 기존하고 좀 다르죠. 네. 네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화면이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. 아, 네. 그 일단 그 iOS 5부터는 네. 그 초기 설정을 그 기기에서 디바이스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.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제 위치 정보 활성화하는 건데요. 이제 뭐 이게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체크인이라든지 내가 있는 위치를 예, 이 기기에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걸 동의를 받는 거죠. 뭐,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활성화 누르시면 되죠. 그렇죠. 사실은 이 위치 정보가 또, 배터리를 잡아먹는 하나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배터리 목표는 많이 높긴 한데, 어쨌든 유효한 때가 많기 때문에,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하고 다음을 넘어가면,
그 다음에 EU 과정에서 또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저것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무선 네트워크 선택하라고 하는데, 예, 블루투스 단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이 되면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제, 예,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, 이제 뭐 여러 가지 흘러가죠. 뭐 아이보스도 가고, 아이클라우드, 이건 네. 앱스토어죠. 네. 이건 아이튠즈고, 게임센터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흘러가는데, 이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의 아이디가 필요합니다. 예전에는 이걸 PC에서 아이튠즈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기계에서 네 바로 할 수 있고요. 만약 기존 아이디가 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. 뭐 대부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아이디가 있으시겠죠? 그렇죠. 자, 로그인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용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. 동의해야 되겠죠. 동의 안 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? 안 넘어가죠. 네. 아, 오, 저 뭔가요? 오, 그리는 것 같더니 아이클라우드. 네, 굉장히 직관적이죠. 네. 네. 자, 이게 구름이 있고요. 이게 지금 이거는 아이폰이고요. 네. 아이패드고, 이건 아이맥이죠. 맥인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. 지금 아이패드에서 신호로 데이터를 보냈더니 나머지한테 가고, 이번에는 또 맥에서 보냈더니 나머지 아이쪽이 기계 기계로 가고. 네. 사실 아이클라우드가 이런 개념이죠. 아. 서로 이제 여러 디바이스가 동일한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, 일단은 무조건 이건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예. 쓰는 걸 체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. 이건 뭔가요, 또? 아, 이제 백업 자체를. 원래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백업을 꼭 하시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그때는 이제 PC에 있는 아이튠즈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iOS 5부터는 아이클라우드, 즉 애플에 있는 아이클라우드 서버로 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백업시킬 수가 있습니다. 아. 네. 이제 그러면 이제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나중에 좀 그 문제가 생겨서 이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꼭 PC를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. 아, 그래서 항상 PC 풀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아이클라우드 나오면. 두 번째 또 이렇게 백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, 그 중에 일부 데이터들은 아마 기기 간 공유하는 데이터들이 좀 있을 겁니다.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. 그런 것들 자동으로 동기화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백업시켜놓으면 아이폰에서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어? 넘어갔고요. 무선 랜에서만 지금 되는 네, 예, 아이클라우드 쓰려면 예, 3G에서는 안 돼요? 3G에서는 안 됩니다. 아, 네.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건 뭔가요? 어, 레이더. 레이더죠. 네. 이제 오빠 믿지? 친구 찾기와 같은 나의 아이폰을 혹은 나의 아이패드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. 그리고 이제 진단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혹시 이제 오류가 있을 때 그런 진단 메뉴를 자동으로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. 저는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항상 뭐 네, 하죠. 예, 다 있죠. MS도 있는데. 네. 저는 안 보냅니다. 저는 보내겠습니다. 이제 그러면 이제 설정은 다 기본 설정을 해놨고요. 네. 이렇게 하면은 쓰기 위한 기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. 시작해볼까요? 사용하기를 누르면? 네.